네, 이번에는 접속사 if의 의미와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딱 요런 것들은 따로 이제 어휘 오붓위로 앞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if가 우리 보통 학생들 물어보면 뭐뭐라면 다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영어를 참 열심히 하는데 자꾸 뭔가 한계에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if가 이번 기회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쫙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단 뭐뭐 라면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두 가지죠. 이렇게 두 가지예요. 직설법. 사실 그대로 얘기한 직설법. If you value your life, value 동사예요. 명사로 가치가 아니라 동사로 귀중형이다. 가치 있게 여기다. 네가 너의 삶을 귀중히 여긴다면 you won't do that. 네가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 직설법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뭐뭐 라면. 직설법이니까 조건의 부사절. 조건이죠. 그런데 이번엔 가정법이에요. 뭐뭐 라면은 똑같은데 해석이 사실의 반대죠. 사실의 반대. 자, 그래서 if you value the life, 네가 너의 삶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너는 그것을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죠.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않을 텐데야. 근데 네가 지금 귀중히 여기지 않아서 네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있는 거죠. 가정법이면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있죠. 조동사. 그래서 이 조동사를 보고 우리가 가정법인 걸 알아요. if절에 있는 동사를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절에 있는 would은 do를 쓴 걸 보고 가정법인 걸 압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if는 직설법, 그리고 가정법에 뭐뭐 라면의 의미로 쓰인다. 부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의도죠. 의도. 뭐뭐 하려면, 하고자 한다면, 어떨 때 비투용법 있죠? 투부정사에 우리 보통 형용사용법을 분류하는 비투용법. 그래서 따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정, 의무, 조건, 운명, 가능 등의 의미를 가진 비투용법에서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래서 if you, 네가 일반적으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하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면, 뭔 소리야? 이상하죠? 합격하려면, 이게 바로 비투용법이에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일반적으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하면 일반적으로는 보고 명사정법이라서 그냥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면 이때가 비투용법이고 if절에서는 이게 바로 의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네가 if you are to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에 합격하고자 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요. You should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세 번째 부사절, 양보일 때가 있습니다. even if의 뜻일 때가 있는데 별표, 주로 부정문일 때예요. 부정문일 때 해석해볼까요? 뭐뭐 라면으로 해석하면 이상해요. I'm not surprised, 난 놀라지 않는다. If it happens, 그것이 일어난다면, 뭔 소리죠? 일어난다면 놀라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난다 하더라도 양보란 말이죠. 이때 if가 even if고, 이렇게 주로 부정문일 때, 긍정문 말고 부정문일 때, even if의 뜻일 때, 즉 양보의 뜻일 때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둡니다. 자, 부사를 세 가지 했습니다. 뭐뭐라면, 근데 두 가지, 직설법 하나, 가정법 하나. 그 다음에 if절에서 비투용법이면 if는 의도, 뭐뭐 하려면. 세 번째, 양보, 부정문에서 양보. 자, if가 명사일 때 쓰이죠. 즉 whether의 뜻으로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되고 주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돼요. 명사절인데 if가 명사절일 때는 whether의 뜻인데 항상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는 것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don't know. 자, 이렇게 know 뒤에 if가 왔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네,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if she has children, 그녀가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땐 if를 써도 되고 whether를 써도 되죠.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얘도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는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면 돼요. 그래서 ask him, 그에게 물어라. 뭐뭐인지 아닌지. He knows her name, 그가 그녀의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쓴다. 자, 여기 보시면 there is no answer to my question, 내 질문에 답이 없어요. 자, of의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이렇게 whether를 써야 돼요. of를 쓰면 어떻게 된다? 틀린다. if가 명사절일 때, whether의 뜻일 때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안 된다.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안 됩니다. whether는 or not이 끝이나 앞으로 올 수 있는데 if는 앞에는 안 쓰인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